너는 진짜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해. 아빠라 그래. 아빠. 아니 아니. 아니 우리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야 너 나랑 결혼해. 뭐 이, 내가 그렇게 결혼했거든. 내 이름으로 된 통장 없을 때 결혼했었어. 김선진은 약간 미친 거지. 그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던 메이크업 아티스트였고 나는 대학 졸업하지도 않은 진짜 복학생 신인배우였는데 물론 그런 거였지.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때 무슨 깡으로 결혼을 했지?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요즘 사람들은 나 너 좋아 가 아니라 나 네 옆에 나 있다? 라는 것만 묻히고 있는 거야 계속. 아니 나는 썸 좋아요. 썸이 설레이잖아. 확 사겨버리면 설레임이 없어진다. 거들림 놓고 사랑한다 안 한다 그거는 썸 단계잖아요. 어. 썸도 뭔가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. 진짜 재밌겠다. 한번 맞춰볼까요? 네. 밤 12시 40분에 썸 남성 가장 많이 묻는 말은? 나 같으면은 뭐해? 안 졸려? 보고 싶다. 뭐 이런 거? 잘 자. 보고 싶다는 썸이 아니야. 그거는 폐를 깐 건데. 배 안 고파? 배 안 고파? 배 안 고파? 정말 올드. 그래서 살쪘구나. 배운겨? 안 아니 저 시간대 10점이면은 안 졸려? 우리 자야 되는 거 아니야? 저는 이런 게 이렇게 보낼 것 같아. 그냥 썸이면 이렇게 너무 적극적이면 안 되잖아요. 자 하고 물음표 하나 딱. 잘 자 아니면 뭐 좋은 꿈 꿔. 뭐. 자니. 던져보라. 네. 던져보라. 네. 투. 자니. 오, 나 맞췄어. 자니. 그래 맞췄어. 투야 투. 두 번째는 뭔가요? 남자는 저희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크크크크를 적게 붙인답니다. 그렇지. 남자는 썸남에게 어 장난 아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그랬다. 여자들은 썸남에게 어떤 이모티콘 비슷한 것을 많이 적는다. 하트. 히어 좋아하는 흐. 남자에게. 하트. 울음표시. 흐. 유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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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정심 유.